일단 이분이 지금 66, 지금 현재 여기 계시고, 일단 상관격이죠. 격 자체는 상관격. 이분도 일단 좌우충이 하나 있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자가, 어쨌든 이 자가 여기를 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때린 거죠. 여기 정관이니까. 근데 이게 바깥으로 나왔으면, 위에서 쳤으면 남편과의 삶이 얼마 못 가요. 근데 조금 지지해서 쳤기 때문에 그거는 딱 못 간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별거예요. 별거하죠.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때리면 어쨌든 식상이 정관을 때린 거잖아요. 또 여기서도 보면 월지가 일지를 때린 거고. 여기나 여기가 가장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에요. 44대 나왔어요. 애들 다 데리고. 아, 신랑에서 때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이라는 게 왜 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네. 묘술도 합이고 이제 요렇게는 합이거든요. 충과 합이 같이 있는 거지. 충과 합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지랄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충만 있으면 깨지고 말면 되는데 합이 있으니까 깨지질 못하는 거야. 근데 또 여기도 깨고 있잖아. 여기도. 그죠? 갑경충으로. 네. 그죠? 그러니까 헤어질 확률이 많은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게 위로 나타나서 끊었으면 끝이에요. 천간에서 충이 딱 걸리면 힘들어요. 상관이 성간에 있으면서 이게 지금 상관, 견관, 위화백단이 걸리는 건데 상관, 견관, 상관이 관을 보면 이런 뜻이야. 상관이 관을 보면 화가 해로움이 100가지로 일어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지에 있으니까 조금 약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운이 화운이잖아요. 화운이면 관운이잖아. 그지?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관운이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이온이 안 되고. 이 사람 사주에 관이 운에서 들어와 있잖아. 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관이 안 깨지는 거야. 완벽하게 안 깨진 거야. 이게 식상운이면 깨졌어요. 식상운이었으면 깨져버렸다고. 여기가 수운으로 흘렀다면 그냥 이혼했다고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관운이 왔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화관이잖아요. 화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술 화국이에요. 묘술도 화국. 화가 강하죠. 그러니까 화가 강하니까 화의 형태가 잘못되면 성격이 급한 거로 나오죠. 화가 성격이 급하잖아. 여기 밑에 화가 많은 거지. 아니 이 사주가 화가 많아. 이 사주 자체가. 예? 화가 많으니까 여기도 급한 성격이야. 본인도 그렇고 여기가 배우자도 되니까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다 그런 거죠. 쌈박질 같은 게 생기는 거지. 못 참으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지금 이 나이인데 인오술에 묘가 도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방 같은 거 하는 건 괜찮죠. 그죠? 네. 도화살이 있으니까 그런 직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여기는 바람을 좀 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인이? 네, 본인이 펴야지. 아니, 바람 피고 그럼 좋지 뭘 그래. 그치? 어차피 관운이 있잖아요. 네. 관운이 꼭 남편이라는 법은 없거든. 남자도 되지. 미가 오죠? 네. 44세. 네. 그러면 미가 오를 합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가 요 자리가 배우자 자리잖아요. 또 관이잖아요. 그럼 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찍거나 오가 되면 바로 직격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관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본 거죠.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딸을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뭐 쭉쭉 잘 나가겠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일은 잘해요. 일은 잘 나간다고. 일은 예, 가긴 잘 돼요. 이 사람 도화살이 있어서요. 손님 상대도 잘 하고요. 사가 오면 뭐 그렇게 크게 건드리는 거 없고. 또 어쨌든 이게 관운이잖아요. 관운이면 남자 상대 장수하는 건 잘 될 거 아니에요. 응? 진에 가면 이제 요게 건드릴 때 이제 74세 가면 뭐 진을 건드리니까 요게 진짜 상관이잖아요. 그때가 문제 뭐 남자들과의 관계가 좀 잘 안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진이 신자진 수급이잖아요. 여길 건드린다니까. 그럼 상관을 건드렸잖아. 상관이니까 남자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는 장사 접어야지. 그래도 여기가 이혼을 안 하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뭐 남편으로부터 조금씩의 도움은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아요? 보기 싫어해. 아니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또 이쪽에 이제 이쪽에 가면 또 시가 자식들이잖아요. 또 여기가 상관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과 뭐 같이 살든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든지 하는 건 조금 있을 거예요. 이게 이분이 조금 끼가 있는 분이야. 왜냐하면 경해오가 목욕이에요. 포태보루 목욕이야. 또 인호술에 묘가 도화야. 그러니까 목욕살 도화살이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요 달라요. 여자가 여자 보는 거 하고요. 남자가 여자 보는 게 아주 다릅니다. 아주. 응?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남자들이 이쁘다 그러면 여자들은 안 이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뭘 볼까요? 여자를 볼 때? 미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끼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남자들은 여자의 끼를 봐요. 예, 그건 여자가 여자 봤을 때 얘기죠. 그건 모른 다르다니까 보는 게 확실히 다르다니까. 여자가 이쁘다고 하는 여자들 탤런트도 보면 남자는 별로 안 이쁜 사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왔잖아. 지금 운이 66이니까 여기 왔잖아요. 그럼 6, 7년 딱 지나면 딱 몇 살이야? 74세 아니야? 66에서 보면 딱 8년 지나면 74예요. 그러니까 74는 접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양반도 이게 역학을 좀 아는 거지. 그죠? 이운으로 가면 아니잖아. 그지? 여기까지 남자가 오잖아요. 사중에 무토, 아니 화가 남자잖아. 정화도 남자고. 근데 여기는 수국으로 딱 갔는데 수가 나오고 상관이 나오는데 남자 손님이 될까요? 안 되지. 자 이제 한번 이걸 가지고 포태로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의 남편을 본다면 화를 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정화로 봐야지 정관이니까. 그럼 정화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정화는 오부터 록이죠. 록, 왕, 세, 병, 사, 뭐 아닌데? 내가 잘못했나 보다. 잠깐만요. 여기 하나가, 아이씨, 하나가 잘못 끌렸지. 여기가 록이고요. 맞는데, 정기록, 아니, 경이지. 아이씨, 경이면 얘기가 잘못됐지. 록, 여기가 록이죠. 네? 아, 이거, 아이, 이게 저기, 정화. 예. 정화니까. 예. 정화니까, 그죠? 정화니까 이게 맞는데? 자. 예, 여기가 정화니까 여기가 록이고요. 거꾸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네. 록왕, 세, 그죠? 그 다음에 정화니까 여기가 생, 욕, 대, 이제 이렇게 쓰면, 그죠? 이제 지금 남편의 운은 이분한테 로광세 병 이렇게 가잖아요. 남편의 운은 처음엔 좋았죠. 그죠? 좋다가 여기까지는 좋은 거죠. 근데 세까지도 괜찮잖아요. 병운으로 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야. 이분은 뭐 어차피 지금 뭐 이혼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남처럼 사는 거지. 근데 남편이라는 이름은 달고 사는 거죠. 여기까지. 예, 예. 아니, 뭐, 병수 가도 돼. 예? 거기도 생길 수도 있고, 여기는 욕이서 남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요. 욕지잖아. 예? 여기서 생길 수 있어요. 바람 필 수 있다니까. 일단 이게 목욕지고요. 이게 도화살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세 개가 그냥 전부 도화살로 바뀌어요. 하나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이제 좀 뭐랄까 이게 꼭 정화가 남편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남편만 아니고 남자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 예, 이제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이분은 남자로 인해서 돈을 벌고 살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포태가 좋잖아. 남자 포태가 좋잖아. 그죠? 근데 상관격인데 왜 그러냐? 운에서 남자가 좋게 들어왔잖아. 그죠? 운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안 그러면 저거 저 상관이 위로 떴으면요. 계수가 떴으면 안 그래요. 계수가 떴으면 남편 차 친다고. 근데 남편은 쳐도 남자들이 많겠지. 그 계수가 됐어도 화끈해요 여자 분. 화끈하다고. 예. 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화끈하니까 온다고. 사람들이. 아, 뭐 술집, 뭐 노래방 왜 갈까요? 남자들이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잖아. 도우미. 도우미라고. 그러니까 도우미를 좀 쓸만한 애들로 주는 거지. 네. 그죠? 도우미를 좀. 요새 도우미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40, 50대. 네, 40대, 50대. 거기는 좀 젊어요? 아니요, 60대도. 아니 도움이 하지. 근데 대충 크게 보면 4, 50대가 거의 대부분이야. 본인도 가면 엄청 환영받을 거예요. 그래요? 네.